네, 우리 말씀. 빌립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 빌립보서 1장 10절. 빌립보서 1장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excellent, 가장 위에 있는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것.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가는데 1번의 길이 있고 뭐 2번의 길이 있고 3번의 길이 있고 이제 4번의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최고의 이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길로 가도 나쁜 길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 길로 가도 뭐 완전히 망하는 길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길은 망하는 길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아주 최고의 것을 너희들이 선택하기 원한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여기 오시기로 선택하셨죠? 최고의 선택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내일도 또 똑같은 시간 주어질 텐데, 내일 뭐 하실래요? 예. 내일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택에 그 최상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상의 선택은 말씀대로의 선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예전에 되게 유행했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법 훈련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놓고 가만히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여기 생각으로 막 이렇게 뜨는 말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걸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고백을 막 시키면은 뭐 별의별 기괴한 음성이 막다 나오는 것이죠. 가끔씩 이제 단체적으로 맞는 어떤 흐름으로 음성이 귀결되어질 때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좀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상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훈련 여러분도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예, 기도하면서 잠잠히 있는데 보이는 거를 한번 입으로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 떠오른 거 말고 이렇게 예배 경배 가운데 떠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 같은 거나 뭐 환상 같은 것을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막 분별해주고 하는 거, 예, 저는 그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진짜 쓸데없는 것도 많이 있고 필요한 것도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필요한 것도. 그 어떤 분은 교회 오기 전에 좀 드래곤볼을 봤나 봐요. 많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에네르기 파가 나가는 막 약간 그런 식의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실 필요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다 내려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 여기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 뭐냐면 혼자서 하는 거예요. 주위에 나한테 누구도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 없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가장 큰 죄를 졌을 때 직언하는 사람이 내 옆에 딱 있을 때, 큰 죄를 짓기 전에 그 낌새가 조금이라도 딱 보일 때 미세한 것인데 위험하다 이렇게 딱 옆에서 경고해 주는 사람이 옆에 딱 있을 때, 근데 그런 어떤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경계가 되는 그런 관계성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으신 분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서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 혼자서 신앙생활 해도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봐야지. 여기 안 나와도 돼. 안 나가 교회도 있어. 가나안 교회도 있어. 막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그래요. 관계 속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빌립보서나 바울서신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계시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페이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찬양을 많이 하죠. 찬양을 많이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기도를 그래도 좀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로 잠잠히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 특별히 금요일 날에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은혜 받는 이런 상황,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아니면 그런 다른 상황은 없어요. 물론 제가 세임교회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임교회는 또 세임교회에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어요. 저 세임교회 목사님은 은사가 충만하세요. 예? 저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막 나아가는 걸 좋아하고, 저분은 진짜 예언의 은사도 있으시고 뭐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으시고 뭐 축기도 하시고 하세요. 근데 나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축기까지는 좀 불가능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각 교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그러뜨리려고 할 때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랬죠. 근데 메신저가 공격당할 게 없으면 메신저에 대해서 오해하게 한다고 했죠. 좌파작전, 잘짜는 작전이 뭐예요? 메시지가 완전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면 된다. 메신저가 완전하면 거짓말하면 된다. 그래서 메신저의 어떤 연약하다라고 생각될 만한 분들을 막 후벼파면서 부풀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메신저가 저렇대 해서 메시지까지 안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애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내가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아내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태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아래에 자식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서, 그러니까 아내가 찬양을 이렇게 오늘 인도를 하는 걸 누가 이게 유튜브로 보잖아요. 그럼 누군가 도전받게 되겠어요.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개척하고 했던 이유는 다 어떤 분을 결정적인 순간에 다 본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인도를 그래도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그 어떤 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떤 교회에서 뭐 하루 종일 뭐 예배 드리는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소킹 하다가 찬양 하다가 뭐 빠른 템포 하다가 막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흐름을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배우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있었던 것을 제가 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가 풀어놓은 거지 없는 걸 한 게 아니에요. 그 요즘에 조영기 목사님 논란이 많이 있죠. 저도 조영기 목사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못된 직분 임명 구조는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청년 조용기의 그 열정, 그거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불이 타오는 거예요. 제 여의도 순복교회 다닐 때, 얘기를 해버렸네. 어느 교회 다녔지? 여의도 순복교회 다닐 때 쇼샤올라라 하면서 불러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불 하는데도 그걸 느껴본 거예요. 그걸 느껴본 적이 있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조영기 목사님 예배를 자주 참석했어요. 그리고 설교란 설교는 거의 다 섭렵하듯이 다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다른 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예배 때 전류가 막 우와 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 예배 때 와 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언제 경험했느냐, 조영기 목사님 그 앞에 설교할 때. 근데 딱 보니까 앞에 누가 딱 앉아있는데 뭐 왕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우와 그 앞에서는 진짜 원수가 다 박살날 것 같은 그런 위험찬 느낌 있죠. 우와 내가 지금 생각해도 지금 얘기하면서 찌릿찌릿해요.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영권,
그리고 최하실 목사님은 직접 뵈지 못했지만 책으로 읽으면서 그런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이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니. 한국교회에 최하실 목사님 새벽 2시까지 방언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성현 사모님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자려 그러면 아야 랄랄랄랄라 막 계속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청년 조용기와 최하실 목사가 연합되어져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 연합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향받았지, 제가 뭐 직통 계시 누구한테도 못 받은 무슨 계시 그런 거 없어서,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적 계시로 이루어집니다. 직통 계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결정적인 이유, 교회가 이단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적 정통성 안에 있느냐 없느냐. 사도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팅되어지느냐 세팅되어지지 않느냐. 보냄받은 자들의 계보가 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 12제자, 120문도. 그리고 남자만 3,000명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흩어지죠. 이런 교회 계보들이 있어요. 이 계보 안에는 다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계보 안에는 다 똑같이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보에서 벗어난 직통 계시는 다 갖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 갖다 버리세요. 물론 예수님 이 사도적 정통성 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특별한 내삶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아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감동이 올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것이 뜬금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한번 용서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번 피켓을 들어보는 겁니다. 저 전도하기 원하시면 저 한번 따라오시면 피켓 하나 드릴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피켓 들고 한번 명동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인데 다 죽을 텐데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지 모르고, 아, 얼마나 그 적게 살았는지 모르고, 저렇게 오래 살 것인 마냥, 저렇게 거짓 웃음으로 웃으면서, 뭐예요? 뭐, 바 하나 먹으면 맛있다 그러고 웃고, 옷 이쁜 거 사면 맛있다, 이쁘다 그러고 웃고, 컴퓨터 좀 좋은 거 사면, 뭐, 이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할수 있다라고 해서 뭐 재밌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라 그런 건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중한 삶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깨달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제가 지금 뭔가 말이 나왔죠? 요 말이 왜 나왔어요? 전도하다가 이게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를 주셨어서 이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전도하다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너무 긍휼히 여기신다. 주님,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뭐 너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이제 목사님들 전도하러 이제 나왔는데 약간 이제 두 파로 갈라졌어요. 조국이 구속될 것인가? 아니면 조국이 임명될 것인가? 근데 목사님들끼리도 두파로 갈라지세요. 예? 저는 약간 이제 그 임명이 안될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또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생각이 막 자꾸 왔다 갔다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우선 신경 쓰지 마시고 저놈 나쁜 놈 이렇게 외치란 말이에요. 외치란 말이에요. 저놈 나쁜 놈. 응? 어떻게 뇌물을 그렇게 청탁으로 줘서 애를 그렇게 좋은 대학 보내고 공부 얼마나 잘한 애들이 많은데 그런 잘한 애들도 못 들어가는 데를 그렇게 청탁해가지고
들여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국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성년자와 어른이 합의하면 관계를 할수 있다. 그게 미쳤지. 이렇게만 외치고 결과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측하고 저렇게 예측한다라고 할 때, 근데 그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들어는 보세요. 아, 저 사람 이런 논리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구나. 저런 논리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구나 하는데, 근데 한번 어떤 사람이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겁니다 하고 이게 책임을 지고 막 이게 나아가는데 너무 확실치 않으면 뒤에서 한번 팔짱 끼고 봐보시기를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예? 어차피 말을 뱉어버리면 책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맞으면 잘 되는 거고 그냥 박수 쳐주면 되고, 또안 맞으면 뭐 틀린 거. 근데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쩌다가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결과론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재단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땅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선고가 있었죠. 2심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또 갈라집니다. 야, 사법부 완전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영원히 쳐넣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소망이 있다. 재판관이 전원 2심으로 다 넘겼기 때문에 2심에서 만약에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 새로운 증거 자료를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몇 년형 구형하는 판결을 때리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때려봐요. 그러면은 평생에 누가 쫓아다녀? 벌떼같이. 벌떼같이 친박 연대가 막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벌떼같이. 그 예전에 어떤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20몇 년형 구형 그한 젊은 재판관이 있어요. 김세훈 재판관인가? 근데 그 구형 되자마자 유튜브로 막 몇십 개씩 막 올라오는데 너는 무사할 줄 아느냐? 막 그러면서 그거 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거 때리고 싶겠어요? 전원 2심으로 넘겨라. 이랬대요. 전원.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분들은 또 소망이 있다고 그러고. 근데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그 여자 대통령이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물이 지금 그 계좌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말 세필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건데, 그리고 또 어떤 무슨 다른 사람 의해서 암묵적 청탁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살아남을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정유라 말 세필 준거그 삼성이 후원해 준거 그게 이제 예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원활하게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 하는 식으로 지원해 준 거다, 뇌물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평창 올림픽 때 도와줬던 모든 기업들이잖아요. 그거 다 뇌물죄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것만 우리가 딱 이게 보고 외치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할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무 구체적으로는 예언하지 마시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십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쟁이 납니다. 12월 30. 뭐 이렇게 구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신령해 보여요, 그 사람이. 무슨 배짱이 있고 무슨 계시가 있었길래, 어떤 희한한 계시가 있었길래 저렇게 담대할까? 어떻게 12월 며칠에 전쟁이 난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진짜 나면 어떡하지? 저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막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면은. 근데 날 수도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진짜 계시면 어떡하지? 저 사람 진짜 신령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데 성경에 몇월 며칠 날 전쟁 난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쟁과 전쟁 소문은 있을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겁니다. 전쟁 소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12월 몇월 며칠 오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은 무슨 절기에 오십니다.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무슨 절기 때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썰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좀 어떤 예측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예, 초막절이 이제 재림을 상징한다 해가지고 그 기간 때또또 오순절 때또 어떤 뜻이 깊은 뜻이 있어서 그때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드러놓으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딱 짚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조심하시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쓸데없이 뭐를 걸어놓고 도박하듯이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당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전 인류에게 하시는 포괄적인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면 그때에서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옵니다. 아, 이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아,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너무 거창하게 막 이렇게 계시를 받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관계성 가운데 특별히 장로들이 재판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장로. 장로가 자켄이라는 히브리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이게 노인이란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 입술이 갈라져가지고. 예,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랑 좀 가까이 지내세요. 어머님, 아버님 연세 많으시잖아요. 예, 그럼 좀 가까이 섬기시고, 야, 뭐 이런 얘기라도, 야, 잘 지내니? 이런 거 한마디라도 이렇게 탁 듣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잘 지내니?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부모님한테 넣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듣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계시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잘 지내느냐?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머님, 아버님 옆에 근처에 가서 잘 지내니? 밥잘 먹어라.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거. 근데 밥을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이제 들으셔야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세미한 곳으로부터 옵니다. 그 저는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인도한 받을 때 가장 안전했어요. 너무 모험하듯이 누가 찝어가지고 이거 한다. 그러면은 제가 무시는 안 해요. 예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치중치는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확실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두세 증인을 저한테 붙여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저도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하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언은요 영향력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말이 그 먹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는데 내일 멸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쟤 미친놈 그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예, 근데 정말 친한 사람 나의 병을 고쳐주고 막 축복을 선포했는데 곧바로 축복이 다가오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설교도 잘해.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커. 조국처럼 잘생기다고. 키도 크고 뭐 조국이 못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아주 잘생긴 얼굴로 예? 인지도가 있는 가운데 내일 멸망합니다. 그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어야 돼막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민이 될 때가. 예. 근데 이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영향력.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좋은 영향, 나쁜 영향력이 아니에요. 좋은 영향력인데, 좋은 영향력이 있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예언은 두세 증인 앞에서 분별해야 되는데, 이 두세 증인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자, 특별히 노인,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인생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한테 꼭 여쭤보시고 그 여러분들이 인생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상담은 저한테 이제 받으시는 것보다 저기 어디 저기 어디요? 세임교회 저 80대 할아버지 계세요.
저번에 한번 교인이 왔대요. 저희 세임교회. 어떻게 오셨어? 그러니까 저 앞에 교회 목사님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막 갑자기 너무 웃겨가지고 와! 막그 배를 잡고 웃었다고 막 그러시더라. 저한테 막 얘기. 그리고 선물을 가져오셨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을 가져오셨어. 예,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 80대 할아버지,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 저 바로 앞에 계셔가지고 저 계속 저 만나면은 계속 권면해주고 격려해주시고 막 그럽니다. 예. 여기 30년 사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 요렇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뭐 틀리든 맞든 한번 들어는 보는 거예요. 이분의 의견은 어떤가 하고, 하는데. 근데 어떤 영역 가운데 그 사람이 선한 영역으로 말하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고 우선 여러분들이 그럼 그 말대로 행동해 하고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그 사람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어떤 거짓 예언자의 말에 여러분들이 속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짓 예언자가 있다라고 하셨죠. 그럼 거짓 예언자가 있으면 산상수훈으로 분별하라 그랬죠. 산상수훈으로 분별 안한건 스스로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 들었다라고 한 사람 쫓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예언자를 분별하고 그 사람의 권면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 돈 문제가 걸려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돈 문제에서 걸리잖아요. 그럼 신뢰하지 마세요. 돈 문제에서 걸립니다. 주의. 여러분들 아무리 예? 그 젊은 애들끼리 데이트하는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러는데 이제 고기 다 먹고 고기값 낼 때가 됐어요. 예? 항상 누가 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낸다라 그러더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낸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뭐더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 뭐 하는 거죠. 하는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는데 기뻐한다. 내가 막 스테이크도 사주고 막 그러는데, 근데 안 아까워한다. 그러면은 괜히 사랑한다라고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돈과 영성은 별개다. 이렇게 하는 말을 믿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돈과 영성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의 재정출납부를 보면은 영성이 다 드러납니다. 예? 이 사람 영성. 이 사람이 만약 가난한 자 도와준다.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이 선교지에 뭐 많이 흘려보내준다. 그럼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이구나. 영성이 이거 다 드러난 거예요. 돈으로. 근데 선교 얘기하면서 선교지에 한 푼도 안 보내. 예? 선교지에 한 푼도 안 보내고 뭐 자기 유익한 루이비 똥 가방을 다섯 개 산다. 예? 그러면은 그럼 똥인 거지. 똥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똥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으로 영성을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찬양 경배 막 해도 사실 결국엔 돈이에요. 경배는 뭐예요? 마리아처럼 드리는 경배랑 예? 아무것도 안 드리고 여기 교회는 헌금 봉투에 이름 안 써가지고 좋아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드리기를 싫어해. 하나도 드리기를 싫어해.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근데 조금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내는 거 아까워가지고 아 여긴 조금 낼수 있어 이래가지고 조금 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용하는 식의. 물론 여러분 조금 내도 되고 많이 내도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더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러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항아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 옥합 이거 깨뜨리죠. 요 찬양 예전에 지하교회 때 많이 불렀는데 지하교회 때 영어 찬양도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오랜만에 불렀는데 여러분들 적응이 안 되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와가지고 예?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항아리 빵이 찢어지죠. 빵을 그냥 안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찢으시고 주세요. 찢으시고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 빵이 뭐예요? 예수님 몸이에요. 이걸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찢으시고 주세요. 그거를 저 작사자가 깨달은 거예요. 찢겨진 빵 보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 나오는 거라. 저게 스카프레나 목사님 찬양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은 찬양인데, 제가 스카프레나 목사님 예전에 예배 훈련 학교 가가지고 제가 그 악보를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막 많이 불렀는데, 그 부르시면서 막 엄청 우시더라고요. 예수님 찢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우시는데,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나도 이거 한번 써먹어야겠다고 하는데, 은혜가, 지하교회에서 막 부르는데, 주님은 찢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찢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죄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때 동물을 찢으십니다. 가죽을 쫙 찢으십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죽이신 거예요, 동물을. 그리고 쫙 찢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왜? 수치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하나님이 대신 가려주시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수치가 가려진다. 찢으심으로 인해서. 성막에 휘장이 있죠. 성막에 휘장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셨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사실 아니었던 것이라. 하나님은 이걸 찢기 원하셨던 것이라.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찢기 원하셨, 창세부터 찢기 원하셨던 것이라.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찢으실 수가 또 없는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이거 찢으시면 인간이 죽어버려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보여줘봐. 얘기하죠. 하나님 보여줘. 진짜 보여줘볼까요? 죽어요. 다 죽어요. 죄 있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휘장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신 것이라. 예수님 몸이 찢어지신 것과 함께 휘장이 찢어지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번제로 예표가 돼 있잖아요. 번제물 드릴 때 가죽을 다 찢으라 그러죠. 그냥 못 드립니다. 가죽을 다 찢어야 됩니다. 찢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옛날에 어르신 분은 개를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질기단 말이에요. 그 질긴 거쫙그 찢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겉으로의 예배가 아니에요. 속으로 예배를 받으세요.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시지, 겉으로 뭔가 휘황찬란하게 뭐 드렸다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어떤 예언 가운데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결과론적으로 예언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예언은 사실 여러분 위로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 이렇게 결정 안 하면 내가 정죄받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는 예언은 거의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듣고 듣는 동시에 방향성이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자동적으로. 제가 이제 들었던 여러 가지 예언들이, 저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들었던 예언 중에 정상적인 예언들은 다 회복, 제 어떤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되는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좌절해 있는 가운데, 어떤 신학교, 저를 사랑해 주신 신학교 형님이 꼭 저를 찾아와요. 와, 기가 막히게 결정적인 타이밍 때딱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 권사마,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셔. 하는데, 갑자기 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셔. 엄마나 아빠가 그런 얘기 해주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시긴 하시겠죠. 근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어. 근데 너 사랑하셔. 그리고 어깨동무 탁 해주시고 하는 따뜻하거든요. 어떤 형님이. 그리고 권사마, 넌 오뚝이야. 넌또 일어나면 돼. 하는데 이때 이건 뭐냐면, 너 이렇게 하면 오뚝이고 이렇게 하면 오뚝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너 나랑 같이 영화 보면 오뚝이고 너 나랑 같이 영화 안 보면 넌 오뚝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넌 오뚝이야. 너또 일어나면 돼.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예언할까요? 여러분들 오뚝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산 소망이 항상 있으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언은 다 가짜야, 다 가짜.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가장 위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 이제 설교를 들으면 소망이 생겨, 소망이.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을 막 설교 안에 소망이 막.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 수목교회 그 직분 구조에 대해서는 그 WC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한다 그랬죠. 근데 그 조영희 목사님의 어떤 영역은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그 조영희 목사님은 제 설교 때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설교 때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한 번도 못 들어. 비방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비방받았는가. 근데 설교 때 단상에서 다른 사람 비방하듯이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다 웃으면서 복을 막 선포하시고 소망을 선포하시고 보통 다 그러셨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에 갈급한 것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온 것입니다. 소망을 선포해 주니까 왔는데 아 근데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참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고 에 그럴 줄 알았어. 응? 타락한 교회. 뭐 그렇게만은 보지 마시고 한번 좀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 그럼 어떻게 저렇게 직분 구조가 저렇게 들어왔냐? 3천만 원 내야 얼마 내야 집사 장로 주고 할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냐? 그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하셔야 되는데 WGC 어떻게 가입을 했냐? 지금도 NCCK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지금 아마도 재정 자금이 들어갈 걸요? 글로? 그럼 그 끊어버려야지. 왜 못게 돼?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받아야 될 부분이. 근데 그런 본받아야 될 부분 자체를 싹다못 본받게 하는 원수의 트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목회자가 청년 조용기만큼만 기도하면 아마 이땅 가운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척하고 그만큼 조용기 목사님 얘기한 만큼 기도 못했거든요. 하루 7시간씩 기도하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영어 단어장을 A부터 뭐 F까지인가? 그다 외웠대요. A부터 F까지 다 외웠대요. 제가 최근에도 한번 조용기 목사님 영어 설교문을 한번 봤거든요. 다 고급 영어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에 가가지고 영어로 설교하시는데 다 웃겨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을 웃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이크 딱 제가 외국 사람들 한번 미국 사람한테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 영어로 막 웃길 수 있습니까? 근데 막 배를 잡고 웃겨요. 야,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설교하려고 하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본받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이라 그러죠. 40이면 하프타임이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40은 어떻게 살? 아, 저는 120살 혹시 하나님께 살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간에 뭐 하나님께 데려가시던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공부하고 애들 가리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요거에만 좀 집중하려고 하는 식으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요새 자기 영향력을 많이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향력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충성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한번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될때 주어지는 영향력 가지고 만족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예수님 풀어줄 권한도 있고 그 결박할 권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권한이 있어.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그거 아버 천부께서 주지 않냐면 너 그런 거 없다. 천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그 영향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는 것보다
영향력 가운데 충성하고자 하세요. 그러면은 충성하고자 하면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심치 마시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전 기도합니다. 저도 언젠가 혹시 교만해질까 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절대로 교만하지. 평생에 살아 숨 붙어 있을 때까지 평생에 누가 저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막 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 하나 올렸는데 조회수가 막 10만이 넘어가고 막 갑자기 그러니까 좌파 애들이 막 들러붙더니 와막 쌍욕을 막그 릴레이로 촥 따는 거예요. 릴레이로. 아 근데 그딱 보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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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화가 안 나는 것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화가 안 나는 것으로 감사. 그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저 욕하는 놈들 다 좌파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 뭔가 논리를 가지고 이거 토론을 해보거나 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것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러려고 안 하고 먼저 첫타가 이거예요. 야, 이것부터 시작해요. 이너 대가리 뭐 이런 식으로 막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 수가 있겠다. 날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역적으로도 뭔가 이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아, 설교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막 너무 젊은데 너무 나대. 뭐 이렇게 뭐 얘기한다든가. 예? 말투가 너무 좀 설교를 하려면 거룩하게 빌립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요 자꾸 막 이렇게 그또 설교하다가 또왜 웃어 또또 어떤 분은 너무 웃는데 너 웃치지 말래요 저보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씨 이렇게 그 손에서 갑자기 웃잖아요 그 웃지 말라고 저한테 막 그러고 어떤 분은 양복 입으라 그러고 어떤 분은 넥타이 매라 그러고 예뭐 그러시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저를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아주 저를 증오하듯이 이글이글 거리는 눈빛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슬픈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주님 붙들어달라고 내가 기도했었는데 그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추진 나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막 살쾡이 같이 샥샥 막 긁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때 그것이 여러분 겸비함과 함께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 사례를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 풀 때. 아예 문제를 연구도 안 하고 백지를 내잖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 다시 맞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를 풀고 썼는데 틀렸어요. 그럼 다음에는 그 문제는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백지를 내지 말고 몰라도 한번 연구라도 해봐라. 연구라도 해보면 뭔가 또뭐 함수라든지 뭐 벡터라든지 아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 전체인 거딱 보고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려서 자기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없는 식의 그런 식의 태도 이런 게 이제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복잡하게 꼬인 문제든지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이고 내 달란트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건할수 없고 근데 이렇게 안 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성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인생에 100% 성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실패로 향해 나가는 것 같이 막 이게 동키호테가 막 풍차 향해 다닥다닥다닥다닥 막 가잖아요. 미친 사람 같죠. 바보 같죠. 바보 같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어떤 길들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실패할 거야, 미쳤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을 잘 잡고 나아가시는 가운데, 근데 그런 얘기들 가운데 너무 엮이지 마시고 묶이지 마시고 겸손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삶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선한 길이 있어요. 선한 길,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길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뭐예요?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어져 있어요. 인생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산상수훈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순종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예, 마지막 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조금 어떤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식인하게 하면서 막 복음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생각해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가운데 어떤 미묘한 계파적인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뭐를 생각하는 게 지혜예요? 마지막 날을 생각하는 게 지혜.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떤 길을 쫓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3절. 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예, 당한 일은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이죠.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어요. 왜 그래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 전파의 문이 닫혔다라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바울이 메이니까 1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의 영향을 받았었던 어떤 자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갔어? 나도 복음 전도 해야겠다.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 복음 증거하다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저렇게 멋있게 복음을 증거하니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므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잘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순교하셨죠? 감옥에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을 들었었던 안희승 여사님이나 그 주변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저렇게 의인이 있을 수 있구나. 나도 앞으로 저렇게 살아야겠다. 지금까지도 도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통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뭔가 다 막혀있는 상황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그 다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단지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 나한테 찾아온다라고 할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13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투기와 분쟁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묘한 어떤 계파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들을 전파하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예, 이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디펜스 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예 바울이 복음을 디펜스 복음을 맡은 자인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복음 어떻게 해? 복음 내가 전해야지 하고 이제 사랑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17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예 그들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영향력은 자기가 이제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렸던 기득권만 원하는 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야, 저 자식들 저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 내 영향력만 바라고 어?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지들이 뭐 좀 한번 날려 보겠다고 어?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안 그런 애들은 참 고맙지만 어? 그러니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잖아요. 지들이 뭐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예? 내가 뭐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어서 구명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소망은 나야. 뭐 이런 식으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어떤 기득권을 받기 원하는 식으로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가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을 한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나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왜냐면 목소리가 나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저거 석방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동기든지 간에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태도가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득권에 초점 맞추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인 것이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진실로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지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누렸던 자기의 영락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제 자기를 시기하게 함으로 복음 증거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2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7절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예, 어떤 투기와 다툼 때문에 복음은 증거되어지는데 개파 갈등이 미묘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대적하고 미묘한 어떤 개파 갈등이 있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기득권에 욕심 없이 말석에 앉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빌립보서의 그 중요한 구문 중에 하나가 잠깐 보실래요? 1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따라해 보실래요? 변명함. 이거는 디펜스. 확정함. 이건 컨펌. 그래서 확정함은 속에서 확정하는 거고, 디펜스는 겉에서 이제 디펜스 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죠. 속에서 대적하는 자가 있고, 외부에서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적하는 자를 이거 하나님이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대적하는 자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이게 뭐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28절 다시 읽으실래요? 1장 28절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어디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몇 번씩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방해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방해해도 하나님 뜻이라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29절 30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반드시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예, 누구 본받으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서 봤지.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도, 지금도 내 안에서 이제 듣는, 지금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죠. 감옥 안에서 저렇게 기뻐하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예. 그러니까 빌립보서 주제가 어떤 분은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어디서? 감옥 안에서. 왜 그래요? 복음의 진전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이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요 구문만 우리 같이 좀 나누고 오늘 말씀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내부적인 어떤 미묘한 어떤 분리의 어떤 그 계파 갈등, 미묘한 계파 갈등 가운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띠로 띠띠움 받고 자비가 있고 할때 이때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겸손 가운데 어떤 미묘한 계파 갈등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그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교회 나가셔서 분명히 어떤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죠. 그때 긍휼이 어떤 분을 긍휼히 여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롭게 어떤 상황 가운데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위로해 주시기를 권면해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사랑의 권면해 주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떤 공동체 가운데 이런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령님의 어떤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시거든, 이걸 꼭 기억하세요.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뭐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가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계속 이제 한 마음 같은 뜻 계속 얘기하죠. 예, 미묘한 계파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이건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교제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조국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 조국이 아니라 인간 조국, 요즘에 인기 이슈 있던 인간 조국이나 또
김정은을 내놓으면 저보다 낫게 여기면 안 돼요. 예?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의 교제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될 때, 남이 나보다 나은 게 조금 더 있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넌 내가 하는 거 못하지?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갖지 말고, 무언가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 안에서. 예. 아, 뭐 성령의 교제 안에서, 아, 뭐, 이런 건 뭐야? 뭐 별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교제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체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손톱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이렇게 역할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역할 다 다를. 근데 그 역할 하나마다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 영향이 다 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들이에요. 우리 연약할수록 더 중요해. 눈이 연약하죠. 그러니까 눈 때문에 온몸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눈에 만약에 바늘이 이렇게 들어온다. 샥 하는데 눈은 괜찮아 이러고 탁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탁 바늘이 들어오면은 온몸으로 막 샥샥 이렇게 몸을 샥 피한다거나 이렇게 탁 피할 때 허리도 움직였죠. 뭐야? 허리만 움직였나? 다리도 움직였죠. 얼굴도 좀 이렇게 움직였죠. 이건 막눈 하나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눈 혼자서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건 버틸 수가 있어요. 얘는 버틸 수가 있어요. 얘는 좀 강하거든요. 근데 얘는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내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데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 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 중국에 갔었는데 장애인 형님 제가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뇌성마비 그 1급 1차 타고 제가 형님 데리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절대로 얘는 데리고 오지 말라고 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막 팀장님한테 들러붙어가지고 팀장님이 저희 좋아했던 게 뭐냐면 이제 단기 선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을 좀 많이 불리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약간 앵벌이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네스카페 500원에 사가지고 선교 갑니다. 선교 카드 다 붙인 다음에 2,000원에 팔고 그래. 500원에 사가지고 2,000원에 팔고. 근데 다른 애들은 잘못 팔아요. 근데 제가 그 형님이 같이 그 형님한테 또 손에 하나 딱 넣어주고 뭐 이러는데 예배당 앞에서 수요 예배 들어가는데 수요 예배, 토요 예배, 금요철 예배 앞에서 다 팔았어. 주일날도 뭐 주일 오후 예배 막 가가지고 다 팔고. 그러니까 막 팀장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것이라 막 아무튼 근데 막 엄청 갈구셨어요 저희를.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예, 좀 제가 좀뭐 팀장님 말에 순종 많이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그래도 막 너무 갈구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부담스럽다고. 공안한테 잡히면 다 잡힌다고. 장애인 한명 때문에 지금 이동 경로 다 막힌다고 막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어찌해서 끝까지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야그딱 가자마자 그 유인 아그아 실명을 이야기해. 그형 중심으로 다 뭉쳐요. 형 중심으로 다 뭉쳐. 이것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가정 그 지하교회로 갔거든요. 저희 홍콩 통해서 광동성, 호남성 통해서 지하교회를 갔어요. 근데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장애인 형 중심으로 우리 팀이 하나 돼가지고 움직였는데 공안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근데 이런 팀이 한 번도 없었대요. 공안에 한 번도 안 걸린 팀은 한 명도 없었대요.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왜냐면 누가 선교 때 장애인 데리고 오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그 했는데 아, 저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돌봐주고 했을 때,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제가 그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아기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그 아기를 돌보면서 얼마나 다 기쁩니까? 예? 그거 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고,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뭔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안사를 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그렇게 이제 여기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시고 2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일 먼저 돌봐야 됩니다. 아멘. 예, 근데 그 어떤 성경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자기 일을 돌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꼭 돌보시고 근데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내가 할 것만 막 관심 갖지 말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반응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미묘한 분열의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자기 일을 하고 남을 돌보면서 연합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4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해지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해지신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그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영광이 됐죠. 할렐루야. 겸손이 영광의 비결입니다. 예배 가운데 경배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겸손하지 못하면 경배자가 안 됩니다. 근데 예언자가 이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인정하고 경배를 하면 그게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런 예언자가 안정된 예언자지 예언자가 예언하고 자기 따라오라고 하면 그거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라간 것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혹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받을 만하기 때문에 미혹이 된 거예요. 그럼 내 잘못이라고 여기시고 어떤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이걸 깨달았으면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를 갖다 영광을 주신다 이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라. 이건 뭐예요? 구원이 예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관련된 행동들을 자꾸 하라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와 그런가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겸손한 가운데 서로 섬기고 내 것 챙기고 다른 사람 것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13절 요거만 보고 13절 14절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도행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 하나님의 마음은 소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거 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열정을 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좋아서 행동하는데 하나님도 좋으신 이런 식으로 좋아하시지 내가 진짜 막 억지로 막 진짜 그 짜증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해도 고생에 보람이 있는 고생이 있어요. 근데 매사 막 그 투덜투덜 뭐 하면서 계속 짜증내고 말을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투덜투덜 만약에 여기 예배 왔다
한 시간 이상은 설교를 드려야 될거 아니? 근데 두들두들 뒤에서 두들두들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한 시간 지나도 안 끝나. 예? 저번 주 주일날 한 시간째 되니까 누가 확 나가시더라고. 두 분이 한 시간째 되니까 확 나가시더라고. 예? 근데 뭐 그런 일이 하도 뭐 많아가지고 뭐 감사하고 그런데 예 근데 아무튼 예 어차피 이제 견뎌야 될 거면 감사함으로 견디실 때 무언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관사를 위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헌신이라도 소원을 주시고 시키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역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은 나의 파트너시다. 예, 성령님은 나의 동역자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함께한다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성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꼭 이렇게 하고 설교하셨대. 주먹을 꼭 안 이렇게 설교 안 하세요. 어떻게 설교하세요? 이렇게. 예수 믿으십시오. 꼭 이걸 이렇게 또 왜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손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이러면서 설교했대. 예, 손 잡았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예수님 말씀 안에서 꼭 가지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4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미묘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데 그런 걸 없이 행하라 이겁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미라. 예. 18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2장 어떤 교회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뭔가 좀 틀어진다거나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떤 관계성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막 생길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목표를 잡으세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겸손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 경배자로 더 깊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이거 한번 꼭 집에 가서도 한번 좀 집에 가시면서도 2장 1절부터 11절 꼭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겸손하시면 가만히 안 두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가운데 뭔가 내가 좀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100배나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바울이 시기와 쟁론이 있을 때 이렇게 중재자가 되어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빌립보 공동체를 예수님 안으로 엮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런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유롭게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